왜 우리만 붙잡고 맨날 이러고 있어? 명품 백 받기를 원하는 여자들도 있고. 섹스적인 거. 예? 예쁘고. 아니 그러니까 예쁜 여자 나오면 다 좋아해. 안녕하십니까, 리더 동동입니다. 아, 자 오늘은 밥친구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친구 1편을 우마님이랑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섭외가 안 돼가지고 거의 마지막 회가 아닌가 싶었는데 켈빈이 결혼에 대한 주제로 아예 찍어버리자 그런 걸로 이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밥은 요거 석쇠구이 제육볶음이고요. 상주 맛집이죠. 예. 오늘 밥친구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찍기 싫으신 건 아니죠?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오늘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 보여. 안 보여요. 환하게 줘. 아니 어쨌든 5월 8일이에요. 그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이거구나. 이거는 걔가 물었어요 방금 봉봉이가. 여기 미진님이 꽃을 먹으려 그러네. 먹어봐. 채식주의자잖아. 아니야 근데 고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에이 몰라. 자 그러면 켈빈님한테 카네이션 좀 먼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복잡합니까? 술 한잔 따르고 술 한잔 마시고 편안하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이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거의 싸우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나는 결혼에 국한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 일단 무알콜 맥주. 그냥 결혼을 포함해서 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어요. 자, 한 잔 짱 한번 하고. 저는 이제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늦었지만 유튜브 열심히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케빈님은 이제 그냥 무조건 해라. 아무나 가서 붙잡고 그냥 당장 결혼부터 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둘이 같이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뭐 말을 안 해요. 내가 말해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브레인포그가 왔어요? 예? 아니 나도 좀 기다려.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대한민국의 화두야 지금 이게 비혼, 저출산, 저출생 뭐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자면 좀 특히 대한민국이 조금 나도 그런 면이 있을 건데 남들 시선 뭐 결혼을 하려면 뭐 이 정도 갖춰놓고 해야 된다 뭐 집이 있어야 된다 혼수가 뭐 어때야 된다 결혼식장이 어때야 된다 그 남들 시선을 너무 따르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뭐 7, 80년대 고도 성장을 했었던 이유라고도 생각하는데 너무 좀 남눈치를 많이 봐서 물론 거기도 저도 포함입니다.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서울 집값이나 이런 것도 비싼 것도 있고 지금도 예. 소소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냥 뜻 맞으면은 그냥 정말 단칸방이라도 좋다라고 하는 여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우리 세대들은 전부 예. 방앗간서부터 새걸새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예. 숟가락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그래가지고 뭐 방 하나 얻고 뭐 요즘에는 너무 갖춰놓고 살려고 해.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도 많고 명품백 받기를 원하는 여자들도 있고 촌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공개 구원을 하라는 거지. 나는 쥐뿔도 가진 게 없다. 그렇지만 소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여자는 좀 대시해라. 뭐 아니면은 네가 열심히 벌어라. 나는 집안 살림을 안 한다. 그렇게 공개 구원을 그런 해보자. 있을 거겠는데 일단 저는 좀 눈이 높습니다. 모쏠들의 특징이 눈이 높아요. 꼴에 눈이 높아요. 그래서 몰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려면 성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먼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나도 살림 잘하긴 하는데 좀 전사라서 일단은 정복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모순이지 모순 뭐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아니 근데 성공도 아니고 솔직히 자리는 잡아야지 좀 뭐 월에 뭐 몇백이라도 벌어야지 뭐 지금 결혼하면 그 여자한테 그냥 얹혀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림만 하고 가정주부 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너가 뭐 요즘 뭐 100 넘게 얼마 들어온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는 넌 평균 100 정도밖에 못 벌어. 근데 나는 이걸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러면 난 할 말이 없어. 근데 너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또 그 정도는 좀 보다 나은 경제적인 그런 그게 돼야 돼. 그래야 결혼도 생각하고 네 인생도 좀 더 나아지는 거지. 네가
옛날에 벌었던 돈으로 지금은 대충 이렇게 살 수 있고 근데 이게 더 이상 앞으로 더 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더 좋아질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어저께도 모진 얘기한 거고 오늘도 또 뭐 이 컨텐츠가 되든 말든 나는 제대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네 틀을 안에 갇히지 말라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래서 안 돼, 저걸 못 해, 이거 안 돼. 왜 그러냐고. 너는 안 되지만 널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느님이 안 되면 하느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가라는 거야. 하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지가 않아서 문제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예,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간다. 뭐 누구랑 콜라보를 한다. 밖으로 나간다. 어떤 사람하고 부딪혀서 뭘 얻어낸다. 왜 우리만 붙잡고 맨날 이러고 있어. 그거를 넘어서라니까. 아니, 할 건데요. 저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지금 콜라보나 하여튼 그런 거 여러 밖으로 나가려고 많이 지금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하여튼 그 연기하시는 건 아니죠? 연기는 아니고 그 너가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못하다 하도 네 지금 생각 이거에 너무 너를 믿지 말라고. 아, 그런 게 많은 컨텐츠적으로 좀 가둬놨던 건 많이 있었고 솔직히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고민도 별로 안 했고 노력도 별로 안 했고 그런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적으로도 가둬놨고 엄청 가둬놨고 네 생애 삶 자체도 엄청 가둬놨어. 그걸 가둬놓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많이 제일 중요한 게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것만 생각하라고. 내가 뭘 원하느냐 그걸 생각하라고. 유튜브 성공이요. 아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라고. 너가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결혼이요. 아니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그냥 자아 실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생각해서 예를 들면 예쁜 여자 얻고 싶다. 솔직히 말해 새끼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꿈과 희망과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좀 유튜브로 그래. 더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전에는 때려쳐야 되나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요새는 위닝 멘탈리티가 지금 하고 저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니까요. 그래 좋아. 그리고 예전보다도 많이 열로 날이 났고 조금 너무 몸을 사리고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은 take a risk가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나가는. 당연하지. 그리고 깨지고 망해도 돼. 깨지고 망하는 게 맞아요. 아니, 깨지고 망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깨지고 망하 이게 무조건 일단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일단 아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콘텐츠도 너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원한다는 게 물론 자극적이고 뭐 재미고 뭐 섹스적인 거 이런 예? 거 아니 그러니까 예쁜 여자 나오면 다 좋아해. 뭐 그건 다 원하는 거야. 근데 그것만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 더 내면 깊숙이 원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작은 거에 휩쓸려가지고 작은 재미를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너가 진짜 원하는 걸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야. 네가 즐겁고 네가 기쁘고 네가 힘차게 뭐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지. 복싱 해보니까 다 조회수 박살나던데요. 아니 그거는 복싱하는 거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지. 근데 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게 그렇지. 그러네. 아니 복싱 계속 하는데 계속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야 돼. 제발 섀도우 복싱은 하지 마. 좋아서 이렇게 싸운다. 저거 호박이 밀리네 이 새끼한테. 까망이 새끼한테 쫓겨. 봤어? 찍어봐 한번 저 까망이 새끼. 야 이 새끼야 지금 치즈를 뺏었습니다. 얘가 까마 치즈가 제이랑 붙어 다니거든 요즘에. 저는 알파메일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싸우다 죽을지언정 야 왔다가 되겠다는 겁니다. 야 그게 정복자의 삶입니다. 야. 그게 알렉산더예요. 저희 영어 이름이 이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안 돼도 되고 너는 알파메일이 될 수 없어. 내가 알파메일이 아닌데 새끼야. 네가 어떻게 알파메일이 되냐. 그래서 이렇게 전사랑 그냥 농피전트랑 이 가치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인데? 위대한 전사들은 그런 미천하지는 않았던 막 그런 출신도 많아요. 아니 근데 됐다 뭐 하여튼 나는 알바메일이 아니어도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난 제일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난 그걸 추구해. 아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행복에 대해서도 되게 얘기하고 싶은 게 행복이 뭔데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아 오늘 운동 가야 되는데 아저씨 운동 안 가고 그냥 치킨 시켜가지고 먹고 그냥 넷플릭스 보고 뻗어서 잤어. 그게 행복한 건가? 아니면은 아 운동 가가지고 하기는 싫었지만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시원하고 개운하고 보람 있다. 뭐가 행복한 건가?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른 거예요. 남자는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편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고통을 추구해야지 이로운 고통을 추구해야지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복도 가능한 거예요. 그건 난 전적으로 동의. 그래요. 자. 그러니까 행복이 뭐냐? 자꾸 소박하게 사는 게 행복인가?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어떤 성취나 어떤 영광의 근처에 가는 걸 추구하는 게 행복인가? 저는 후자죠. 피전트는 전자고. 피전트가 뭐야? 그 중세 시대 때 그냥 농노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농부. 그리고 아까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 세대랑 우리 세대랑 좀 많이 갈리는 게 일단 우리 세대는 비교적 풍족한 가운데서 자랐고 일단 눈이 높고 또 아버지 세대랑 비교하자면은 아버지 세대는 할 게 없었어요. 결혼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뭐 딱히 없다기보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 할 게 많어. 취미 할 것도 많고 뭐 추구할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고 아씨 말이 꼬였네. 근데 솔직히 어저께 이제 5월 8일 전날 리도가 이거를 저 우리 두 사람한테 달아주고 뭐 피자도 사줬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어버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과 말을 하면서 이걸 달아주는 것 같아서 어저께 살짝 좀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꽂고 하루 종일 다녔어요. 사람들이 뭐 놀리거나 말거나 아무도 단 사람 없더라고. 길거리에도 아무도 없었어. 근데 나는 진짜 다른 때는 누가 달아줘도 절대 안 달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루 종일 달았고 리도가 그래도 어버이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정도 있는 정도만큼 자랐구나 성장했구나 이런 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울컥하네. 울컥은 안 해 절대로. 근데 나는 리도가 이제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리도의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뭐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지. 본인 스스로 찾아 나가야 돼. 아빠도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뭐 틀을 깨라 막 이것도 그것도 아빠의 생각인 거라. 그것도 뭐 갇혀 있는 아빠의 생각인 거니까. 그냥 나는 요즘에 어떠냐면 그냥 내비로 두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를 말하고 암만 좋은 소리 잔소리 해줘도 스스로 깨우치면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잔소리거든요. 유튜브를 말아먹어도 지가 말아먹는 거고 잘 돼도 지가 잘 되는 거고 단지 이제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 바라보는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뭐 어쩌겠어.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래서 요즘엔 난 잔소리를 안 하고 나는 이 촬영만 안 시켜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촬영은 뭐 어쩔 수 없이 저놈 새끼가 하는 날 동안에 내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또 건강이 허락하는 날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뭐 툴툴거릴 때도 많죠. 그것도 운동대가 좋은 거예요. 촬영도 물론 너가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너한테는 가장 행복일 수 있어. 근데 너는 행복을 넘어서 고통을 추구하면서라도 뭔가를 정말 원하는 걸 이루고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잖아. 네. 그러면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아유, 아, 행복하지라고 했으면서 또 갑자기 나보다 행복한 아니 행복한 사람을 너무 알아고 했는고 너는 너무 행복해. 말이 길어지면 약간 모순이 그러니까 와. 모든 논리나 모든 사상이 다 모순이고 서로 맞물려 있고 메비우스의 띠야. 그러니까 꼭 이 얘기 저렇게 오래 하다 보면 뭐 내가 뭘 행복해요. 난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하고 여자도 없고 뭐 일밖에 안 하는데
운동만 조금 하는 거 말고는. 고통의 양이 작아. 이런 고통은 쾌락입니다. 아니, 어쨌거나 고통의 양은 너가 작아. 너가 지금 감당해야 될 고통을 다 감당 안 하고 있어.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 행복하고 살아. 아니, 행복하게 사는데 살 수 있는 배경이 네가 과거에 벌어놨던 돈이 아직은 있기 때문이야. 근데 거기에 만족해서 저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아니, 그래서 더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댓글 보면 뭐 집에서 여기서 숙식 다 되고 뭐 용돈 받고 생활하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용돈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용돈은 우리가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용돈을 우리가 좀 받아야지 어떻게 용돈을 아니, 우리가 그래도 줍니까? 아니, 숙식도 캥거루족도 많지. 아니, 숙식도 또 말도 안 되지 그것도. 숙식도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솔직히 그건 있어요. 가구로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으로 해서 부모한테 손 벌리고 그런 개념은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대학 뭐,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벌어서 쓴다 해야지 난 부모한테 좀 잘 보여서 부모한테 뭘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 너무 부모한테 없어. 나올 게 없거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돈을 안 써. 뭔가 뭐 그러니까. 대현이처럼 뭐 해외 여행 가고 싶다거나 그런 게 없어. 뭐 그러니까. 하고 돈을 안 쓰고 하고 싶은 게 없고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를 얻는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각자 행복하게 삽시다. 예. 행복이 솔직히 뭔지도 모르겠고. 아빠는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밖에서 열심히 옛날에 돈을 못 벌고 지금 돈을 벌고 있어서 어? 옛날에 좀 과거에 벌어놨으면 늙음하게 좀 편할 텐데 세빈이 추구하셨던 지금 너무 없으니까 이제 돈을 벌러 다니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평생에 제일 잘했던 거 그거는 귀농한 거. 나도 화려하고 사람들이 뭐 다들 선호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었고 그런 삶에 가까이 갔었잖아요. 뭐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아, 학교도 자랑하시면 안 돼요. 네, 뭐. 근데 내 능력보다 너무 버거웠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춰서 나의 삶을 확 낮춰버렸더니 나는 행복해요. 물론 김PD나 우리 애들은 조금 불행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했던 건 맞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건 내가 제일 잘한 일인데 한 가지 후회스러운 일은 돈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해서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가치를 너무 신봉해서 한 30년 이상을 살아왔다는 거. 근데 왜 저보고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후회하니까. 후회한다니까. 그거는. 넌 뭘 들고 있냐 지금. 아니 우리 리더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솔직히 지금 내가 봐도 어느 정도는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런 행복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지네들끼리 진짜 글지 발생이 같이 아주 진짜 할지라도. 밥만 먹고 사는 거에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여자 만나서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노타치 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여자가 너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나랑 똑같은 얘기하네. 그러니까 아씨 뭐 말하려고 했지. 결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너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진짜 결혼은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없이는 하면 안 돼. 결혼을 할 수 있는 마음이나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인격의 성숙성이나 이런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없이 하는 결혼은 위험해. 맞아요. 근데 너가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너뿐만 아니라 네 개새끼들도 그렇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니 준비를. 아니 새끼뿐만 아니라 년도 마찬가지야. 왜 독자들한테 욕을 갑자기. 욕 먹어도 싸 너네들은. 아니 죄송한데 술 취해가지고. 아니 근데 준비 예전에는 뭐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또 아기를 이세를 갖는 것도 전사로서 의미가 있고 아버지 세대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세대에서는 아무나 못 하는 거니까 좀 특권인 것 같아서 좀 하고 싶다는 욕심도 조금 있고 그리고 그리고 아니 왜 아니 자기 말을 끊지 못 끊게 하면서 내 말을 엄청 끊네. 아니 좋은 말이 아니 대수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토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나는 준비가 된 다음에 하고 싶다. 그건 아니야. 준비를 하라면서요. 준비하라며. 아니, 준비 한다는 게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해. 준비 한다는 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마음의 준비했다며. 인격의 준비를 하라는 거지. 물질적인 준비. 물질적인 준비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인 거는 그냥 없이 시작해도 돼요. 결혼을 해라는 입장이신데 당장. 아니, 그건 해라는 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근데 성급하게 결혼하면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커플, 그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급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성공 개 같은 성공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성공, 인격의 성공을 하라고. 그런 다음에 결혼하면 된다고. 인격이 제일 안 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보고 아까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켈빈이 감내하셨던 영광스러운 고통은 뭐가 있습니까? 큰 고통은 피했어 나도. 평생에 그리고 하나는 했어. 농사라는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그냥 한번 뛰어들어 본 거. 그거는 나로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에 대한 감수였어. 그 직장 생활에 대한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을 피해서 온 거잖아요. 할 말 없음. 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촌으로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야.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건 그거 하나. 젊었을 때는 가봐도 돼. 가서 개같이 깨져도 되니까 네가 진짜 원하는 거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아, 당연히 저도 유튜브 접을 생각 했잖아요. 다른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게 뭔가 없어요. 유튜브가 제일 강하게 하고 싶은 거고 뭘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유튜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재능이 있는 게 뭔가 유튜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그만둘 생각은 없고 끝장을 볼 겁니다. 유튜브를 위해서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결혼이야. 결혼 무세라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유튜브를 위해서도 결혼이 너가 필요하다고 성공한 유튜브를 성공한 다음에 결혼이 아니라 네가 유튜브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은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고. 단 네 마음과 네 대가리와 그쪽에 그런 것들을 다 깨고 깨고 그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결혼부터 하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더 먼저라고. 너 선택성을 넓혀가지고 뭐 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너 상태로서 너하고 살 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먼저라고. 그러면서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여자가 있어. 서로 소통할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여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여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그래서 한 3년이 지나면 내가 보기에는 만날 수 있을 거야. 당장은 못 만나. 그럼 마흔인데요, 저. 아니, 마흔이든 오십이든 그렇게 준비가 돼야 지금부터 최소한 2, 3년은 준비해야 만날 수 있다고. 준비 없이 만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준비를 그러면 뭐.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종교로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기도하라는 얘기야. 바라고.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 좋은 결론이 내린 것 같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리바, 리바. 리바 리바 해도 저거 간다.